네, 금융당국이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 그 사항을 종료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었는데 네. 은행권 중간 배당에 대한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었잖아요. 조금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네. 이 금융위원회가 어제 정례 회의를 열고요. 은행과 은행 지주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이번 달 말에 종료하기로 했 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것이 시행이 됐던 이유가 아무래도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좀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이 은행권에 대해서 배당 부분을 줄여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은행권의 배당 성향,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 배당이라든지 분기 배당 포함한 것이고요. 역시나 자사주 매입 같은 그런 개념도 포함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제한을 했었죠. 하지만 이 연장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당시와 경제 상황이 현재는 지금 많이 달라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외부 충격을 가정했을 때 금융사들의 위기 관리 능력을 시나리오별로 점검을 하는데 이 테스트에 은행권들이 모두 통과를 했다는 부분이 일단 컸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라든지 IMF 이런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2월에 3% 정도로 봤었는데 5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이것을 4%까지 상향했고요. IMF에서도 1월에는 3%에 불과했었는데 4월에 3.6%까지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물 경제에 좀 자본 공급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손실 흡수 능력이 잘 정비되고 있다, 잘 제고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은행과 이 금융주주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간 배당 그리고 분기 배당에 대한 그런 실시 여부라든지 규모나 수준 정도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은 제시했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한 자율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당국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내용이 배당 실시 여부나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은 하되 코로나19 이전의 배당 성향을 참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 이유가 이 은행권이 코로나 상황 길어지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그런 금융 대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었잖아요. 뭐 대출이라든지. 그래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실물 부분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가 여전히 이런 지속이 되고 있는 그 이유를 들은 건데요. 이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2019년에 은행권의 이 평균 배당 성향이 약 26%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권고가 시행이 되면서 배당 성향이 20%까지 낮아졌었잖아요. 그래서 중간 배당을 포함해서 올해의 배당 성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최대 26%까지라고 한다면 현재 수준에서 한 6%포인트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일단 이 배당에 대한 수준은 2분기 이제 실적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말에 은행권에서는 나오는 실적들을 보고 배당 실시 여부나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가 그 여름 보너스 얘기하면서 반기 배당하는 기업들 소개를 좀 했었을 때 이미 저 은행 업종 쪽 네. 그 이거 풀 것 같다라는 얘기 사실 예측은 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그렇죠. 그런 의견이 네. 좀 다수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또 주가에 좀 선반이 된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럼 은행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행주에 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앞서 김종호 기자가 잠시 첫 번째 이슈 다룰 때 이야기를 네. 했던 그런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 이 금리 정책의 향방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실적,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자주 다뤘던 이 배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금리 부분을 보자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에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의 의미를 좀 들여
들여다보자면 이 기준금리가 현재 0.5% 수준이거든요. 네. 많이 낮아 있는 수준인데 연내에 한 번 올리고 다음 달 초에 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최대 두 번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권에서는 예금 적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네. 많이 돈이 몰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한쪽 대출 쪽으로 보자면 상환에 대한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죠. 대출 이자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시중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으니까 은행지엔 좀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우호적인 환경의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치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이익체력 개선이 좀 확인될 수 있다. 점차 하반기로 갈수록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자산을 운용해서 얻은 그런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익성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순이자 마진이 개선폭의 예상을 굉장히 웃돌고 있고 두 번째는 대손 비용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대손 비용이라는 것은 회수를 좀 하기 어려운 비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손 비용이 좀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예대 마진이 10월부터 저점으로 다지고 나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대출이자 예금이자의 차이를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치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이제 배당으로 연계되는 이 주주 환원 정책 부분인데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요인이겠죠. 그러니까 하나금융 쪽에서는 중간 배당을 이미 예고를 했고 또 신한지주도 올해 3월 주총에서 뭐 분기 배당 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바가 있고 KB금융 쪽에서도 이 배당 확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신한지주 쪽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기 배당이 미국 쪽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는 그 부분이 그렇지가 않아서 주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아지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코스피 은행 지수가 이번 달까지 한 네 달 동안 한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한 10% 올랐으니 이것에 비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뭐 과거 주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타 업종과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볼 수 있다,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투자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